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데님은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구장창 입는 패션 아이템 아닙니까? 더운 여름 나는 괜찮아. 육수 흘러도 괜찮아. 나는 여름에도 데님 입어. 저요.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신내 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데님을 좀 신내 나지 않게 입을 수 있을까? 시원해 보이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내 안 나는 서머 데님 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개인적으로 데님 하면 떠오르신 두께감은 13에서 14온즈 정도예요. 14온즈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서머 데님을 찾으신다 하신다면 12, 13 정도로 찾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육수 어차피 날 거긴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덜 나면 좋잖아. 물론 요즘 들어서 더 얇은 데님도 나오지만 그런 건 또 무릎 발사가 좀 심해. 오늘 영상은 벌써 막 30도가 넘어가는 찜통더위다 라는 생각으로 에어컨을 잠시 꺼주세요. 꺼져! 우선 서머 데님은 뭐다? 연청 뉴드를 좀 더 추천드린다. 밝은 컬러감이 시각적으로 좀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핏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데님들이 나오는데 어떤 핏 사야 돼요? 어떤 핏이 시원해 보일까요? 솔직히 핏적으로는 자기 체형에 맞는 게 최고야. 그래서 핏워커 데님들을 활용해서 핏감들을 조금 구분지어 보자면요. 편집자님 광고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핏워커 데님의 핏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운동점에서 허벅지가 좀 있고 다리 라인 자체가 이쁘시다면 개인적으로 이쁜 팬츠는 테이퍼드 핏, 슬림 핏, 크롭 핏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이퍼드나 크롭 자체가 싫으신 분들께는 뉴 스트레이트, 뉴 스텐 세미 와이드 정도가 적당한 선의 핏감 아닐까 싶습니다. 와이드 팬츠 근데 접해보신 분들은 다시 못 돌아가지. 막 바람 숨숨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기해. 그런 분들께는 뉴 와이드나 뉴 부트컷 추천드릴게요. 이런 데님적인 핏감은 피스워커 데님들 말고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 시원하게 입는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연청 계열의 데님은 어떤 거를 입어도 좀 시원한 무드를 풍기긴 합니다. 밝은 컬러일수록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청과 진청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용 데님을 따로 구매하신다 하신다면 연청에서 중청 중에서도 밝은 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뭐 패션의 정답은 없다. 바지를 샀어. 그럼 상의를 어떻게 입어야 시원해 보이냐? 밝은 컬러가 시원해 보여요. 동일한 팬츠, 벨트, 슈즈 했는데 상의만 바뀌었을 때 화이트가 좀 더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화이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밝은 컬러감들을 활용해서 매칭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상의도 티셔츠만 입지 말고 요즘 시원한 소재의 반팔 리드스도 나오고 무린팅 티셔츠도 나오고 시원한 셔츠도 있으니까 다양한 코디 항상 여름에도 꾸미는 거 포기 말자. 상의가 밝아야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인다는 건 연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컬러감의 데님을 갖고 와도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신내 나 보이든 어쩌고 상관없어. 나 어차피 진청 입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상의 컬러감을 좀 더 밝게 시원해 보이게. 그리고 데님도 다 같은 데님이 아니지.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데님을 구매하실 텐데요. 워싱의 중요성. 시원해 보이려면 워싱이 들어간 데님을 추천드려요. 워싱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분적으로 더 밝은 톤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겠죠? 그래서 진한 컬러의 데님도 워싱이 빡세면 빡셀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 두 제품이 전체적으로 워싱도 기깔나게 예쁘게 들어갔고 핏도 제 스타일이었고요. 워싱의 포인트가 되는 데님 하나쯤 갖고 있으면 그냥 티셔츠 주구장창 입어도 되는데 요거 허벅지에 막 슬래시 돼 있는 워싱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된 워싱 요거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복고풍 레트로 무드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요 트렌드를 데님에 입히고 싶다 하신다면 누리끼리스한 청바지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끼리한 컬러감 때문에 빈티지한 맛 뭔가 해변가 리조트 바이브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슈즈 팁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여름에도 레더 슈즈를 고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좀 청키한 가죽 슈즈들은 피해라. 부피감이 큰 건 좀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여기서 그 신내 포인트. 아, 우리 오빠 다 멋있는데 막 신발 벗으면 아, 냄새 막 시큼하겠다. 그래서 여름에도 청바지에 더비 못 잃어 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슬림한 스타일의 더비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로퍼로 가줘야 돼. 발목 좀 드러내주면서 로퍼로 가주면 그런 깔끔 단정한 분위기 내면서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가죽 하신다면 샌들류도 가죽 있잖아요. 훨씬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아, 그런데 발가락을 드러낼 수 없는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가죽보다는 스웨이드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요즘 뮬 같은 거, 블로퍼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벨트의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요. 여름 시즌에는 블랙 벨트보다는 브라운 계열류의 벨트가 좀 더 휴양지 느낌이 나서 왠지 모르게 좀 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되니까 스니커즈를 신으셔야 한다면 청키한, 부피감이 큰 스니커즈보다는 좀 더 단화 느낌, 반스 같은 스타일을 추천드려요. 신발의 부피감이 작아지면서 좀 더 가볍고 시원할 것 같고
그래도 역시 최고는 슬리퍼지. 발에 땀도 안 나고 통풍도 되고. 쪼리를 선호하실 분들은 쪼리로, 스트랩을 선호하실 분들은 스트랩으로. 대신 우리 발톱 잘 깎고 각질 제거 좀 잘해주고 신읍시다. 마지막 꿀팁은 악세사리 활용이에요. 실버 계열의 악세사리는 좀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줘요. 그 메탈에서 오른 아차! 막 그 쇠 닿으면 차갑잖아. 그 아차! 느낌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여름에도 어둡게 입고 싶다! 막 블랙 어두운 데님! 하신다 실버 악세사리로 아차! 느낌 주는 거지. 아차!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피스워커 신상 데님들을 활용해서 여름 데님도 시원하게 입기 편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소소한 꿀팁을 활용하셔서 올 여름 데님 입으시되 신내나지 않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광고 띄워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모두 12에서 13온즈로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데님들이니까요. 그리고 기획전이 열리고 있으니까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가 궁금하시다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고요. 자세한 코디가 궁금하시다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름까지 데님 입으라고 했으니까 입어보셔야겠죠? 피스워커 신상 19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상황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실제로도 시원할 수 있는 꿀팁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